이게 지금 저 사실 카드 개념이잖아요. 한도가 있으니까 총과세 쓰면 안 된다. 네네. 그러면 똑같이 관절도 저축하고 안 쓰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겁니까? 요즘 운동에 아예 그 이렇게 뭐랄까요? 중독되신 분들이 있으세요. 예. 하루에 한 시간 정도 운동 안 하고 난 영 움찌부드 해. 네. 근데 그게 알게 모르게 관절에 무리가 가는 많이 써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운동을 해서 근육은 튼튼하게 하되 네. 관절에 너무 과하게 하지 않게. 아, 조성환 선생님은 비뇨기과인데 네. 그 본인이 치료하신 데는 관절이 없잖아요. 굉장히 예리하십니다. 아니, 그 공부하셨겠죠. 두루두루 다 공부하시니까. 아, 두루두루. 꼭 그 부위만 공부하셨겠어요. 그렇죠. 저희도 학생 때 다 배우는 거예요. 아, 배우니까. 네.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요.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1년에 발표한 겁니다. 네. 2011년 무릎 관절염 환자가 233만 명. 인데요. 4년 전보다 35만 명이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특별히 중년 여성이 남성보다 3배 정도 많이 발병한다.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거 이유가 뭡니까? 네, 왜냐하면 중년 여성은 일단 호르몬 농도가 떨어지면요. 뼈 밀도가 약해서 우리가 중년 여성 걱정하는 게 골다공증이잖아요. 네. 그래서 뼈 그 안에 그것도 건강도 약해지고 주변에 있는 근육도 잡아주는 탄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워낙에 남자들보다 관절이 약한 그런 시작점이 있고 게다가 중년 여성이 되면 호르몬 변화로 우리가 보통 이제 복부 위반이 생겨요. 복부에 뱃살이 두둑하게 생기니까 이 네. 우리가 뱃살이 그냥 미용적인 목적이 아니라 몸무게가 5kg가 늘다 보면 관절은 퇴배, 15kg 이상의 그 증가를 느끼거든요. 진짜요? 그러니까 중년 여성은 뼈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근육도 탄력이 떨어지는데 뱃살까지 많이 늘어나는 어떤 신체적인 안 좋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남자보다 여기는 중년도 아닌데 지금 치료하고 있어요. 중년 얼굴을 하고 있어요. 예, 예, 예. 야, 근데 네. 지금 저 양방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좀 혼란스러운 것이 그러니까 관절이라는 게 한도가 있으니까 네. 아껴 쓰라는 얘기인데 예, 맞습니다. 아껴 쓰다 보면 또 근육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뭐 탈이 좀 날 수 있어서 적당히 쓰라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한방 선생님들 네. 양방 선생님들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네. 제가 겪은 바로는 제가 1999년 7월 1일 날 마라톤을 시작했는데 네. 마라톤을 갖다 10회 완주를 했어요. 풀코스 마라톤을 하프 마라톤을 77회. 77. 예, 그냥 네. 100km 사이클을 갔다 31번. 네. 예. 울트라 마라톤 한 번. 이렇게 했습니다. 100km. 아, 저 일 안 하셨어요? 네? 일은 안 했어요? 사이사이에 뛰었는데. 아, 네. 네. 그리고 지금 남은 거는 아파요. 지금 무릎이 아프다고. 그러면 저 박철 씨 얘기대로 하면 이거 저 근육 운동을 병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그러니까 근육 운동을 병행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등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근육 운동을 병행해 주셔야 무릎에 무리가 안 온다는. 보통 이제 40대 전후로 중년이 되면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땀이 날 듯 말 듯 할 때까지. 그러니까 본인 자기 베스트의 70%, 80%만 하셔야 돼요. 그거를 그냥 그래? 숨도 안 쉬고 막 100%, 120% 자랑을 하는데 그거는 관절에 무조건 안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남편이 운동할 때 땀 안 흘리고 깨부려 찍으러 다시 가서 땀 흘릴 때까지 하고 와. 네. 딱 밀거든요? 뭐 그러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그러네요. 안 좋을 뻔했어요.